안녕하세요. 겨울이 지나고 봄이 저한테 막 걸어오고 있네요. 어쩐지 요즘에 마음이 많이 즐거워졌어요. 뭔가 기쁜 일이 마구마구 생길 것 같아요. 돈이, 건강이 큰 재산이라고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이 더욱더 큰 행복이고 재산이 아니겠어요? 지난날 내 복이 이것밖에 안 돼. 막 그렇게 마음 졸이고 때로는 자신을 비하하면서 너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. 이제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일에 대해서, 오지 않는 앞일에 대해서 괜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. 또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는 있잖아요. 서럽고 가슴 쓰린 그러한 마음의 장애도 다들 있으시겠죠, 뭐. 가까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해야겠어요. 무엇보다도 지금 이대로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우리한테는 무한한 또 잠재력이 있지 않겠어요? 오늘도 행복의 탑을 쌓아갑시다. 봄맞은 가야겠어요. 더욱더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